자, 이번에는 오브로딩과 오브라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로딩은 객체 지향의 원리, 캡츄 다정상 중에서도 다형성의 원리입니다. 다형성의 원리. 다형성의 원리의 그 하부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상 동일한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특성을 다형성이라고 하고, 그 다형성의 종류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브로딩과 오브라이딩이 있습니다. 오브로딩은 한 클래스 내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오브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오브로딩은 한 클래스 내에서 동일한 메소드 명으로 여러 다른 일을 시키고 싶을 때 만드는 기능이고, 오브라이딩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가 재정의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오브라이딩입니다. 그두 개를 구분해 보면 역시나 메소드명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브로딩은 문법적으로 메소드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메소드를 콜할 때 구분할 구분자가 필요하죠. 그 구분자가 바로 변수 타입이 다르거나 또는 개수가 다르면 다른 메소드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객체가 호출할 때 다른 메소드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 타입이 다르거나 개수가 달라야 된다. 그렇지만 오브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 재정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수 타입이나 리턴 타입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중요한 거 별로 없고, 오브로딩은 같은 이름으로 쓴다는 점, 오브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 재정의한다는 점, 요 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오브로딩과 오브라이딩의 소스코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로딩의 소스코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m이라고 하는 동일한 메소드명의 타입이 다르거나 파라미터 타입이 다르거나 또는 뭐죠? 파라미터 개수가 틀리죠? 이렇게 요게 이제 구분되어야지만 객체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다른 메소드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라이딩에 대해서는 부모의 say hello라고 하는 메소드를 상속 관계에서 자식이 그대로 구현하기 때문에 return type까지 또는 파라메타 개수와 만약에 파라메타가 있다고 하면 그 type까지도 동일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 소스코드에서 보시면 여기는 extend 상속 관계에서 그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죠. 반면에 오브로딩은 동일한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가 여러 개로 지금 기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